아니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안 믿어도 공부 잘하고 안 믿어도 비즈니스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비즈니스 더 잘해? 돈도 더 잘 벌어?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청년 시절 제가 예수 모를 때는 누가 저한테 전도하면 쏴 붙였어요. 날카롭게 질문 많이 해요. 제가 좀 똑똑하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안 그래도. 아니 꼭 예수 안 믿어도 공부도 잘하고 유명한 대학에 잘 가더라고.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척척 가더라고. SAT 만점 받더라고 예수 안 믿어. 예수님에게 무슨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고 질문하는데요. 오늘 그 해답을 일부 얻게 되실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설 쓴 분은 베드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첫날 교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갈릴리라는 이스라엘의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좀 지식이 적은 사도행전에서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불학무식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퇴쯤 한 사람 같지만 세상은 박사를 요구해요. 다 석사 박사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은 걸 알았어요. 잘 아시는 대로 시카고에서 태어난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은 구두방에서 구두 긴 걸 돕던 사람이에요.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오는데 그게 10대 때 18살을 기억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킴벌리라는 선생님에게 복음을 듣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에 무디는 세계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위대한 전도자가 됐는데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다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틀린데 이렇게 여러분 미국에 사니까 영어 좀 하시잖아요. I go to school하고 여자를 할 때 she goes to school 그래야 되는데 그 무디는 she go to school 그런데 맨날 틀려도 그 사람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엎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지금도 시카고 가면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유명한 성경학교가 있는데 수천 명의 선교사를 키워냈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Fishers of men 그랬습니다. 그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이 뽁다물고 달갑게 받았고 환난도 이겨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한 데니 그가 한번 설교하니까 몇천 명씩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그렇게 그렇게 변화받고 예수 믿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성경에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거기 성경 여러분 펴시고 가져오셨죠?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같이 더불어 아예 3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힘들어 하시는지 언제 기도하고 엎드려 계신지 언제 밤새도록 기도하신지 다 보고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조금 멀리 도망은 갔지만 그냥 멀리서 피철철 흘리는 걸 봤던 사람인데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난 가서 지금 갑바도기야 터키 지방에 가서 숨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뭐라냐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해도 믿는구나. 아 어떻게 안 보고 믿어요? 요즘 사람들이 아 예수 좀 보여주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지.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질문인지 아세요? 지금 허리케인이 얼마나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지금 들어왔습니다. 시속 100마일이 넘는 난리가 났어요. 비상사태가 선포됐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빨리 돌면서 돌아오는지 모두 지금 미국 방송에 전부 다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떤 분은 보인대요. 막 날아가는 거. 그 날아가는 물건이 보이는 거지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발 틀렸어요? 저기 뭐 지붕이 떨어져 나오고 나무 저 밤추리가 나오셨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나무지 그게.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무시무시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a spirit. 영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보여요? 양심이? 양심도 없네. 그 안 보여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지 모르지만 있다 이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준 걸 믿는다 그러면 아주 바보예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놀랍게 그런데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의 영향력은 있잖아요. 확 나면 아나운서가 이 중계하다가 막 넘어지더라고. 얼마나 세지?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졌거든요. 이야, 이 신기하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사우스다코타 가면 러시모, 마운틴 러시모에 대통령 얼굴 4개가 이렇게 조각된 데가 있죠. 그 링컨 얼굴도 있어요. 링컨을 만나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졸다가 손들 놔둬요. 못 만나봤어요. 난 누군지 할게 뭐야. 내가 사진 보니까 시험 이렇게 나고 되게 못생겼대요. 근데 여러분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다 믿죠. 어떻게 믿어요? 못 돼 믿어요. 신문에서 봤고 책에서 봤고 말도 듣고 뭐 사진도 보고 다 봤잖아요. 이수진 장군이 외눈들을 쳐서 이겼어요? 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 거기? 안 갔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책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난 만나보지 못하고 눈으로 하나님 못 봤어요. 성경이 가르쳐져요. 아 이게 참 신기해요. 그 성경은 박사들이 읽는 게 아니고 신학 박사가 읽는 게 아니고 한 글만 알는데 어제 제가 말했죠. 글씨는 모르는 권사님이 자녀 다섯 다 장로를 키우고 그 손자까지 제가 다 알아요. 저에게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전기도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 몇백만 명이 전기가 without power 전력이 잃어버렸대. 이 폭풍 깜깜하네. 냉장고 다 녹아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전기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무섭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다고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너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오늘 영어 성경 가르친다 갔더니 앞에 써 있어요. Prepare to meet your God.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 그 어떻게 준비하란 말인가. 즐겁을 했는데 만날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 피해갈 길이 전혀 없어요. 예배당을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못 피해가는 거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 유명한 학자인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안 보이는데 옆에서 그거 있어 있어 해서 있다고 믿었더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알기 너무 어려워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 여러분 이 단계에서 단계 들어보세요. 말대로 이해되면 그리고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들으세요. 괜찮으세요? 같다고 예배 시간이면 손을 들으면 괜찮아요. 그럼 내가 다시 말하면 되잖아요. 아주 어린 애는 엄마 등에 엎혀갑니다. 엄마 등만 떨어지면 무릎을 치고 오래가겠죠? 조금 크면은 곁에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죠. 맞죠? 조금 더 크면은 엄마 근데 뒤에 따라만 봐 이렇게 발자국 따라갈 수도 있어요. 더 크면은 안 보여도 저쪽에 코너에서 엄마 여기 있어 그럼 가요. 그죠? 더 크면은 안 보이든 말든 엄마가 어디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민가도 알기 때문에 엄마가 여행 가고 알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가요. 신앙의 보고예요. 모든 신앙이 똑같은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신앙은 마찬가지지만 수준이 다른 말 수준이 꼭 그거 어버가 예배당도 왔다. 점심 사줄게 오세요. 내 차 픽업해 줄게 오세요. 아 그것도 뭐 노인들 어른들 가운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이 그런다면 달래주고 뭐 제가 어머니에게 전도 저 모친에게 전도할 때 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도 어머니 고래서 내가 시끄러. 그럼 끝나는 거죠. 지금 자식이니 뭐 어머니 앞에 뭐 뭘 합니까? 제가 뭐 대학교수는 뭐야 어머니 앞에 대학교수예요. 자식이 언젠가는 외국분 와서 한국말로 설교한대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그땐 차가 없었지만 좋은 택시 불러다가 가서 어머니 점심도 짜장면 샀나? 뭐 사고 우리 가보세요. 외국 사람은 한국말로 한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신 반의 따라오셨어요. 화란 출신, 화란 선교사 한국말을 잘 경험해서 사람들이고 조금 시작하기 직전에 찬송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좀 찬송을 하고 설교 시작하는데 봐보니까 어머니가 나가시더라고 바깥에. 그래서 살짝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왜 나와요? 머리 아파서 못 듣겠다, 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 듣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걸 알았어요. 골치가 많이 아프시다. 별 방법으로 다 했었어요.
내 신앙은 이렇게 찌눌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가 전도하기 좋으냐면 죽음 직전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많이 외로울 때 그때 위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을 말해요. 저희 부친은 술 고래셨어요. 고래라고 하면 좀 송구스러운데 잘 잡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뇌혈전이 와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서울에 어느 병원에 가봤는데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형님이 전화 와서 야 아버지 쓰러지셨다. 쫓아가서 중환자실에 아무나 못 따라가거든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따로 와서 뭐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좀 나가시죠. 지금 의식도 없으신데. 근데 제가 젊을 때라 당돌하게 말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 이분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책임질까 당신? 놀래가지고요 의사가 놀라가지고 주주주 도망가더라고요. 의식도 없는 아버지 끌어 하나님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가고 하나님 듣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울부짖었을 때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두시고 왔는데 그 다음날 기가 막히게 회복을 해가지고 일반 병동으로 오셨어요. 가서 전도했어요. 생전 처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돌아오셨어요. 죽게 돌아왔어요. 야,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앙도 맨날 엎혀가다가 쫄쫄쫄 따라가다가 유학생들은요 그 유학, 저 아들도 다 여기서 자랐으니까, 유학생은 어느 교회 가는지 아세요? 점심 맛있는 거 주는 데 가요. 보너스 하나 주는 데 잘 안 가요, 보너스. 국 받고 돈 주는 데. 그런데 우리 아들, 어제 솔직히 말할게요. 사실 설교보다도 점심 뭐가 나오냐, 미리 알아보고 갔대. 보너스 때 믿음이 깊은 건 아니겠죠? 발자국 따라갈 수도 있고,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멘!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일까?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못 알아듣겠는가? 저는 안경을 썼죠. 여기 망목 수술도 하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뭐 하지만 잘 보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 벗으면 이게 암호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밤하늘을 봤더니 우욕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아차 하고 방에 가서 자기 쓰던 안경을 가져오니까 별들이 꽃바다처럼 쫙. 그 안경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없이 성경 읽으면 되게 재미없어. 여러분 성경 책에 뭐 그림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어요. 뭐 옛날 성경은 더 재미없어요 이게. 가득해서 두껍게 보여 이렇게 두꺼워도 이렇게.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읽기 시작하면 이게 살아나기 시작해. 신비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기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뭐예요? 그냥 돈은 안 되고 영혼의 구원. 왜냐하면 우리 몸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병 질병이 지나가면 탁 커서 감기 걸려. 제가 니네에서 본 거 이제 겨울에 부흥 집회를 갔다가 캘리포니아 더운 데 살다 왔거든요. 지금도 캘리포니아 아침 보니까 90도예요 90도. 그리고 올 때는 100도였어요 그 니네에서 본 거 기억하는데 공항에 딱 내려서 문을 열고 바깥에 저를 픽업해주는 목사님 앞에 갔는데 찬바람이 싹 들어서 아 참 시원하다 맛있거든요. 그 순간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집회 내내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생강차, 꿀차, 차차차차 해줘도 아주 안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 때는 목사님께서 직접 마이크 하나만, 아 마스크, 목사님 마스크 이만큼 가져주셨어요. 아, 그거 좋긴 좋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영혼의 구원이 있는데 몸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암도 걸립니다. 목사도 암에 걸려 가는 친구 있고요. 위암 걸린 친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원받은 건 무슨 구원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입니까? 그렇게 외우신 거예요. 1장 9절. 구원받았다는 말을 좀 설명할 테니까 잘 마음에 두세요. 어떤 분은 또 약심 쓰더라고요. 여기다 죽어야 돼. 그리고 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 마음에 쓰세요. 마음에 잘.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랬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All things passed away, and behold, everything has become new. 그 길지 않은 경우에 외웠어요. 그 중에 일부만 바뀌는 게 성경이 모든 것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고 돈 쓰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움켜쥐고 뺏는 것만 알다가 나눠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초입니다. 저는 내 거는 그냥 가꼽을 치고 죽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번에 그 어려움 당했대. 우리 교회 누가 그렇게 힘드시대. 말안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안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대. 그러면 자유의 구역 같은 데서 잘 조용히 와가지고 뭐 과시하지 말고 나눌 수 있는 이게 변화받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는 이게 참 좀 좋은 저는 어릴 때 여러분도 못 기억하지만 사내 아이기 때문에 장난이 심해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요. 언젠가 저희 집에는 독일에서 만든 많은 차명종 딱 올리는 게 있는데 아무도 없는 날 그걸 한번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아, 어떻게 생겼길래 착착착착착 하면서 시간대만 딱 올리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아무도 없는 날 뚜껑을 켜니까 무슨 뭐가 막 돌아가 이렇게요. 야 되게 재밌어. 건드렸는데 폭 튀더라고요. 스프링이 있었나 봐요. 그 속에 맞춰 이렇게 와서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몇 개 맞췄는데 제가 어떻게 시계 그 세밀한 걸 맞춥니까? 큰일 났죠. 이제 아버지 오실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래서 대충 와가지고 뚜껑을 덮어놨어요. 이렇게 시계가 가야 안 가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인가 봐. 안 가죠. 안 가. 아버지가 오시더니 제 얼굴 보더니 네가 그랬지. 내가 뭐랬는데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눈치가 다 어른들 다 알아봐. 애들이 뭐 하는 거 다 알아요. 어린애 오줌 싸면 기저귀 싸면 얼굴 보고 안 돼. 이놈이 또 쌌구나 이런 것처럼. 그날 아주 혼쭐나고 그 시계 보고 벌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마침 한 잔 걸치고 들어오신 날이야. 그 기분이 좋으셨더라고요. 이놈이 그냥 이게 어떤 시계인데 그러고 한번 하려다가 그날 용서해. 야, 하여튼 아버지가 화나시면 저는 매일 많이 와 혼났거든요. 용서받았다는 게 이렇게 볼 수가 없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겠네. 그 뭐 잘못한 거 한두 가지 아니라 내 일생 지은 죄들을 용서했다고 서정전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세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이미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다. 울고불고 하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 받은 거다. 그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여러분 아시지?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꿈을 꿨대죠. 꿈을 꾸는데 마귀가 딱 나타났답니다. 나타났어. 마르틴, 네가 무슨 종교개혁 같은 거라? 무슨 소리야? 뭘 두루마리 딱 보여주는데 여기 죄가 다 써있더래요. 그 사람이 지은 죄. 어릴 때부터 지은 죄. 뭐 저 참고서 깎아뒀다가 뭐 사먹은 거. 체육복 깎아뒀다가 뭐 친구 게임 같은 거. 별거 다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 쓰니까 마틴 루터를 꿈에 보니까 죄 덩어리들 자기가. 그러고도 네가 무슨 종교에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면 그랬나 봐요. 근데 이렇게 죽는 끝에를 이렇게 막니다. 그 책에서 읽은 거야. 소리 질러. 끝까지 열어봐. 그랬더니 왜 열어봐? 이만한 춤이 지옥 가는데 열어봐. 그랬더니 쫙 그거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좀 써있더래. 이놈아 확 들렸다고 해서 책에서 마귀에게 잉크병을 던진 사람이 마틴 루터래. 그런 책이 나와요. 우리가 죄 안 진 사람이 아니라 수도 없이 하고 잊어버렸어요. 또 뭐. 근데 그것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얼마큼 용서했냐면 붉은 죄가 눈처럼 된다고. 여기 눈이 많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눈이 오는데 제일 깨끗한 게 두 가지랍니다. 눈하고 새끼 양이래. 새끼 양털. 그 성경에서는 눈처럼 휘어지고 양털처럼 된다. 그런 말 나와요. 이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아, 그런 건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대충 말하면 하나님이 넌 아니야 이럴지도 모르니까 잘 듣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는 게 아까 용서받았다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란 말은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서 말썽부리다가 가출해서 도시에 무서운 도시에 빠졌나 봅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원래 무서워서 못 돌아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전도자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아버지한테 편지 쓰라고 그러네요. 여자애가 그래서 썼다가는 벼락 맞을 텐데요. 혼날 텐데 써봐. 그래서 편지 보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하고 편지 썼는데 며칠 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편지 겉봉에 써있더래요. 속이 아니고 겉에다가 속히 돌아오라 이미 용서했다. 왜 그랬냐면 그거 받고 아버지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릴까봐 겉에다 썼대요. 아 내가 읽고서 맞다. 하나님이 내가 볼 수 있도록 성경에 쓰셨구나. 내가 모를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해 주셨구나. 내가 용서받았다니 믿는 자 용서받았지 무조건 용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주홍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도 세계에서 고아를 수출하는 뭐 대표적인 나라래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도 불쌍한 아이가 부모 없이 미혼모가 됐던 한 사람이 이 외국에 와서 좋은 부모를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에이 태어날 때 얼마나 애들이 순수한데 순수해요? 젖바느라가 젖꼭지는 깨물더라고. 이 애들도요 거짓말 잘해요. 엄마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거짓말 잘해. 학교에서 간다고서 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국 사람도 아니오 외인, stranger, 손도 아니오 손이라면 손님이라는 말이에요. 손님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다. 에베소서 2장 19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받은 것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 가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는 말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제 외웠던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우는 분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왜 저게 눈 갖고 온지 아세요? 눈 뜨면 다 알고 내가 입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틀리고 울쭘을 따르는 걸 알고 공감해서 다 보신 것 같아요. 거기 영생 얻었다고 그랬어요. 영생은 뭘까? 제가 저 친구 한양대교단 학생 때 한양대교단 친구가 우리 엄마한테 전도 좀 해주세요. 청년일 갔더니 사과를 이렇게 길에 놓고 파시는 분이 행상 뭐 그런 뭐 좌판을 넣었다 그러나요? 갔어요. 예수님한테 한참 얘기했는데 엄마 우리 친구가 잘하는 거 얘기 들어봐. 잘 들으시니 그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이구 지겨워. 이 땅에 사는 것도 지겨워. 나도 영원히 살려. 야 나 그런 또 질문 처음 받아봤네. 그죠? 아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야 돼. 근데 그냥 지겹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재미있게 산다고 죽을 타면 설명을 했어요. 또 간신히 예수를 받아들이긴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오래 죽지 않고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의 진짜 목적 하나가 많이 알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하느냐라. 근데 죽든 말든 그냥 2000년 살아도 어떻게 될까 도대체. 옆 사람은 다 두고 가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연세는 영광스럽게 사는 거 하느냐. 예. 여러분 그 소원하세요? 저도 저 부부가 그런 기도의 목적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선배와 귀한 목사님들처럼 며칠만 있다가 아프지 않고 자녀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갈 수 있으면 그런 나이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 영생이 바로 돼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졌는지 10절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자, 선지자들이 다 공부한 거예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창세기에도 혹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올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부순단 말이 나와요. 3장 15절. 이거 신학대학원 시험 보는 사람은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거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레위기 수많은 제사들아 가지고 짐승 수도 없이 죽었는데 그 다음 뭘까? 히브리서 보니까 그거는 앞으로 오실 마지막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림자다 그랬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구약을 안 읽으면 신약을 이해가 잘 못해요. 신약 모르면 구약이 무슨 말인지 참 이게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쭉 붙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어제와 이틀 동안에 뭐 얘기했냐면 성경을 차근차근히 빼놓지 말고 읽으시라고 말씀했죠? 이유가 있어요. 제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다 읽어도 거기에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예수님이 숨어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뭐든가요? 말라기 그랬더니 그 말자가 끝말자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예요. 거기에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구약성경이 상당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읽은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공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고난이 있거나 영광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크로스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단 말. 한번 영어로 따라해보세요. No cross, no crown. 고생도 안 하고 그래서 no pain, no gain. 고생하고 얻는 게 없다는 말 똑같은데 신앙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종류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만 그러나 no cross, no crown인데 예수님의 경우도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다.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꿈의 특색이 아닙니다. 저런 걸 많이 따졌어요. 머리가 IQ가 한 200쯤 넘은 사람이 잘 만들었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섯 개 누가 썼다고 그러죠?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옛날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보다 몇천 년 넘, 한 4천 년쯤? 2000년 넘어갔어요. 다윗이 중간쯤 된 사람이. 모세가 쓴 거나 다윗이 쓴 거나 마태가 쓴 거나 페드로가 쓴 거나 다윗이 쓴 거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쓴 거나 합해봤더니 뒤죽박죽이 아니라 한 주제로 돼 있어요. 한 주제. 그건 예수 그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 가볍게 보는데 그거 없으면 난 뭐 뭔지 할 수 있다고. No.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12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다. 근데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자가 된다. 근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특별한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는 몸부림을 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 예수를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이게 에베소에 성령이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고린도서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실한 고백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성령이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근데 다른데 뭐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헷갈리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주여 주여 맨날 불러봐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틀리는 것 같죠? 틀리잖아요. 성경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여기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부름이고 이거는 입에 바르는 거예요. 입에 바르는 거. 이거 백날 주여져 해보십시오. 쭉 목소리에서 천장이 떨어지도록 해라. 하나님은 귀 따고 부르지 몰라요.
벙어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벙어리는 말 못하는 벙어리 어떻게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좀 믿으세요 여러분? 아는 그게 저 어떤 때는 답답해가지고요. 목회하면서도 너무 답답해서 혼자서 골방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요.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그냥 주여 주여. 제가 첫날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 공안에게 잡혔을 때 아 주여 속에 저절로 울어 하나님 내가 아직 전도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진짜 주여 부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뭘 찾아봤냐면 이 열두 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지 제가 메모를 해봤어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젊은 분이었는데 그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북쪽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녀에게 길거리에 끌려다가 죽었답니다. 제가 그 에집트를 가서 그 선교사님이 보여주는데 마가를 끌고 땅바닥에서 시체를 끌고 다니는 바람에 시체가 다 헤져버렸대요. 거기서 마가 교회가 있어요. 에집트가 칼에도 죽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에 매달려 교수형으로 죽었고 요한 사도 요한은 기름 가문에 집어넣는데 이상하게 죽지를 않아가지고 뽑아서 멀리 반모섬이라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섬에 귀환 가서 요한계시로 쓰고 다시 돌아와 죽었어요. 베드로는 제가 로마가서도 바로 여러분 가신 분 있겠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많이 치고 성경에 통회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십자가 죽이려고 했더니 나는 똑바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으세요 그랬대. 거꾸로 매달때 옷이 벗겨지면서 아니 시커먼 멍자국이 나왔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러죠. 근데 종종 사살 치더라고 이렇게. 그러나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려고 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높은 데서 떨어뜨렸는데 죽지 않아서 몽둥이를 쳐주겠대.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먹힌 채 목매어 죽었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십자가에 묶여서 죽었는데 숨을 거두도록 마지막까지 전도했답니다. 토마스, 의심 많았던 도마는 동인도에 갔습니다. 코르만델이라고 제가 그걸 가봤는데 이 도마는 창끝이 등 뒤로 나올 만큼 찔려 죽었대요. 이렇게. 유다라는 사람이 가룟유다 아닙니다. 유다서 쓴 유다인데 화살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면은 산채로 껍질이 벗겨 죽었고 바울을 인도하던 바나바는 살로니카 대살로니카 쪽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네로 독재자 네로 핍박돼 무서운 고문을 당한 뒤 목이 잘려 죽었어.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이제 돌 기둥이 있는데 칼자국이 많이 나 있어. 거기다 목을 건답니다. 그러면 내려치면 떼고 불러간대요. 뭐 어떤 건 조금 이렇게 전해진 말이고는 안 봤으니까. 그러나 그가 참수당한 건 사실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이 위대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치사하게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야. 내가 이게 복음이 이게 구원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었어. 저도 예수님 볼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예수님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맡에 이렇게 예수님 그림 있죠? 그걸 하나 놓고